그런데 네, 이제 다음은 연준이 이제는 동결해도 되는 수준이지 않느냐. 금리를.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일단은 최근에 금융안정이란 이슈가 급부상을 했죠. 그러다 보니 신용경색 여부가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크레딧에 대해 갖고서 파월 의장이 지난 3월 FMC o 회의에서 18번이나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발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난 (2주) 동안 은행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 환경이 영향을 받게 될수 있고 이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 아직 파악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지는 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근데 어쨌든 조금 신경을 써야 되니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인상한다는 표현 온고잉 인크리즈라는 거는 뺐죠. 대신에 추가적인 정책이라는 말이 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향후 신용 환경이 타이트해지면서 만약에 경제 활동, 노동 시장, 인플레이션에 미치 실제 및 예상 효과 이런 것들이 어 입수되는 데이터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수되는 데이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어, 평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판단의 추측이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는 은행 대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한다든지, 혹은 대출이 줄거나 횡보를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서 인플레와 고용이 시장의 예상 범위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도 을 괜찮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인플레는 요즘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라고 보게 되면 뭐뭐 뭐, 뭐, 똑같습니다. 너무 재탕이죠, 그죠 민망한데 <laughs> ISM 제조업 지불 가격 이게 이렇게 데이슨이 뭐 CPI 좀더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다음 앞서 구인 보여드렸지만 구인 떨어지면 뭐 근원시피에도 떨어지지 않을까. 주거비도 결국은 시차의 문제이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미시간, 어, 1년 기대 인플레도, 기대 인플레도 이제 중요한데, 기대 인플레도 떨어지고 있고, 뉴욕년은 뭐 기대 인플레도 쭉 떨어지고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드리죠. 어, 인플레가요, 6월까지 3%대로 떨어지, 6월 숫자 나오면 3%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데이터는 7월에 나오겠죠. 운이 좋으면은요 주거비까지 같이 내려가 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 2% 후반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계절 조정치 반영 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계속 0.5%씩 나온다 전월 대비해서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3월의 CPI는 5.2. 4월은 전년도 기대비 5.1, 5월은 4.5, 6월은 3.6이 나오게 된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세겁니다 0.5도 다시 높은 숫자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돼도 워낙 베이스가 높아서 사실 그렇긴 해요. 예, 나온다. 근데 만약 0.5원에 0.4씩 나온다라고 하면 6월에 3.2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여기에 뭐 주거비가 영향을 줘버리면 정말 운이 좋다라고 하면 이런 가정도 한번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월까지 떨어지는 그림을 보고 그 구성들이 어떠하냐 이런 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저는 뭐 이제 물가에 대해 판단을 좀 내려도 괜찮지 않나라고 봐요. 어, 몇몇 이제 좀 과격하게 보시는 분들은 3월이 2월보다 물가가 막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갈 수도 있는 지금 물가 상승이 막 재상승한다던데 막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면 나오는데 3월에 cpi가 전년 동기 대비 숫자가 2월보다 높으려면요 전월 대비 1.3%가 올라야 돼요 이거는 이번에 인플레 엄청 높은 사이클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제일 높았던 달이 1.3%였어요. 전원을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유가 120 넘어가고 막 난리 난리 난리가 됐을 때 1.3이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난달에 있었어야지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과격한 숫자라는 거죠. 그럼 그다음에 생각해 볼수 있는 게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베이스는 알겠고 고착화가 돼버린 게더 문제 아니냐. 그런 이제 말씀도 하시죠. 좀더 이제 장기적인 의견이죠. 물론 우리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게뭐 첫째는 유가일 거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일 거고, 주거비,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당연히 중요한 요소들이죠. 근데 추가적으로 저는 뭐 이런 요인들이 뭐 수요발 요인들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판단들을 내리는데, 물가 구성 요소에는 공급 요인도 있고, 심리 요인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공급 요인이라는 거는 여전히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제 사실 이~ 글로벌 공급망 이~ 그~ 압박 지수라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벌크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항공운임 요런 거가 기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것들은 빠르게 내려왔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공급망 교란이 잘 풀려나가서 이제 실제로 또 기업들이 그 풀려가는 거를 완전히 느끼고 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도 시간은 좀 걸릴 거다. 그러니까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된 그림을 우리가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 공급 요인도 되게 컸으니까. 저는 거기에 첫째로 한번좀 기대를 걸어보고요. 그 다음은 심리적인 거에도 좀 기대를 걸어봐요. 우리 뭐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가 넘어가 2%대일 때는 사람들이 물가 걱정을 아무도 안 한다. 3%일 때는 신경 쓰기 시작하고 5%가 넘어가면 물가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그 때문에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쨌든 베이스 이펙트든 뭐든지 간에 5 아래 숫자를 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심리 요인이 잡히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도 좀 기대 인플레이 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이야 많이 고착가가 높은 수준에서 될 거다라는 우려를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낮은 수준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을 판단했을 때 6월 데이터가 다 발표되고 난 이후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MMF예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은행들에서 예금이 빠져나가서 MMF로 향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은행 바에 추가적인 뱅크런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실제로도 은행에서 예금이 빠져나간 게 MMF로 가는 게뭐 완전히 잘 보입니다. 이런 게 미국의 MMF가 어, 금리를 연전히 인상하면서부터 해가지고 쭉 늘어났죠. 근데 원래라면은 이 MMF로 간 자금이 뭐. 여러 여러 이렇게 나눠 투자를 해야 돼요. 미국의 초단기 채를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량 뭐 단기 이제 회사채를 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회사채를 사주고 국채를 사주고 이런 것들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에 도움이 돼요. 근데 지금은 이 자금 중에 40% 이상이 연준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뭐냐면 연준의 영래포인데요 어~ 연준이 이제 레포라는 거를 레포 영래포는 어려운데 이거는 사실은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어~ 소위 말해가지고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과잉 유동성을 미국 이제 연준에서요 그래서 영래포에 참여를 하게 되면 금융 기관들이 어~ 연준에게서 수익을 얻게 됩니다 네 이익을 얻게 돼요 연준한테 해서. 그니가 그러니까 MMF로 간 자금이 소위 말해서 영래포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일정 부분 이자 수익을 올리게 된다라고 그냥 퉁쳐서 보시면 돼요. 근데 요영래포에서 받게 되는데 이율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원래는 미국은 이제 기준 금리라는 게 범위로 제시를 하잖아요. 하단 상단이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4.7에서 5.0이죠. 그럼 원래 영래포에는 4. 하단 을줘요 4.75. 그러면, 최고 우량한 게 4.75고, 단기회사채나 이런 거는 4.75보다 조금 높을 거잖아요. 그니까, 러 MMF에서 일들이 추구하겠다라고, 수익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면은, 요런 데로 가버립니다, 자금이. 근데, OBP를 더 줘요. 4.8을 줍니다, 지금. 그러니, 이 투자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어, 제일 안전한데, OBP도 더 줘. 괜찮네. 영래포로 가자. 너무 뭐, 고민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니까는 러 연준이 사실은 원인의 일정 부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도 우리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연준은 왜 그랬대? 그 이유는 뭐냐면, 제로금리를 오랫동안 했어요. 제로금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MMF 하는 데에서, 야, 우리가 비용, 처리도 할수 없을 만큼 좀 너무 금리가 낮다 조금 혜택을 주라 라고 하니까 연준에서 그래 우리가 0에서 0.25 어, 그럼 영래포 금리가 제로네 우리가 그럼 OBP 더 줄게 어. 금리는 제로 금리지만 0.05로 줄게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영래포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해요 <laughs> 근데 그 뒤에 금리를 올려나가면서도 그 하한에 계속 OBP씩 더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영래포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근데 저는 요 부분을 5월 회의에서, 어, 하단으로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러 지금은 이제는 이게 실효성이, 뭐, 안 그래도 MMF 쪽은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투자하기도 좋을 텐데, 이런 혜택을 더줄 필요도 없고, 이것 때문에 만약에 예금에서 너무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그로 인해가지고서, 어, 대출 쪽이 말라붙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건 연준이 원하던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쓸수 있는 카드가 MMF로 가는 거를 다 막진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좀 영향을 줄수 있는 카드는 아마도 이 하단에 다시 맞추는 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뭐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연준이 쓸수 있는 카드는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또 영래포는 나중에 이슈가 많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제 중앙은행들이 뭐 적자를 본다. 그 중에서 특히 연준이 적자를 크게 본다라고 할 때, 그 연준의 적자. 비용 나가는 거. 이게 이자 비용을 주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게 이 영래포 때문에 적자 나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걸 OBP를 더 주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곡, 근데 막 금융 시스템은 문제가 있대요. 이것 때문에. 이, 이것도 약간 이유가 돼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비판받을 여지가 많기 때문에 조절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우리가 보는 영, 이 MMF로의 자금의 많은 이 가는 것도 조금은 요걸로 막을 수 있, 조금은 요걸로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연준이 만약에 동결을 뭐 한다 그러면 해도 되냐 어, 그 연준 내부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 우린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게 뭐 이제 고용화 같은 거예요. 월간 고용 순증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괜찮다고 봐야 되느냐? 어, 는 이제 그 뉴욕 연은 총재가 기존에 확고하게 제시를 한게 있어요. 요거대로 지금은 가고 있기는 해요. 뭐냐 하면은 근원 PC 물가 대비해서 기준금리를 1.5에서 1.6% 정도 더 높게 하면. 그러면은 물가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러기에 좀 충분한 수준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연준이 점도표를 낼때 본인들의 경제 전망 근원 PC 물가 대비 1.5에서 1.6% 정도 조금 더 높게 이렇게 작년 9월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제일 기준이 될것 같은데 연준에서 보고 있는 올해, 내년, 내후년도 근원 PC 물가는 3.6, 2.6, 2.1이에요.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요 기준으로, 그니까 러그 점도표 지금 찍혀있는 거는 5.1, 4.3, 3.1이 찍혀있거든요. 그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이날의 얘기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적절함이 있는 거죠. 연준 너네가 기준에 삼았을 때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까지 이렇게 한다면서 그러면 우리가 올해부터 이날을 좀 반영하는 게뭐 어때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에 <laughs> 그 2월에 나온 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PC 갖고 봤었을 때 관대한 기준이 있고 덜 관대한 기준이 있어요 이게 그때 뭐 5에서 7%까지 금리 올려야 되는데 얘기할 때 관대한 기준 덜 관대한 기준 이걸 제시한 적이 있잖아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은데 예, 관대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2월 PC 물가 나오고서 보니까 요거 이제 PC 기준으로 해가지고 3월 거 는 아직 뭐 이거는 반영할 수 있는 게 없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없는데, 어~ <laughs> 관대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미 이제 2월에 나온 물가 기준으로 4.74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블라드가 목요일 날 이런 얘기를 했죠 금리가 현재 충분히 제약적인 범위 하단에는 들어왔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이제 본인이 제시한 관대한 기준에서 지금 4.75에서 오니까 하단에는 들어왔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일각에서는 블라드가 금리 동결에 대한 양다리를 걸쳤다 뭐 이렇게도 보기는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블라드도 여러분 많이 지금 좀 내려놨어요. 근데 덜 관대한 기준은 뭐냐면 이제 그거는 어 그놈 PC 물가 기준으로 하는 건데 보면 2월 물가 기준으로 보면 6.4까지 가야 돼요. 아직까지는 높습니다. 물가 가 높으니까. 근데 앞서 보여 드렸던 어, 연준에서 제시한 향후 경제 전망 그놈 PC 물가에 따르면 기준 금리가 23년에는 4.9, 24년에는 3.4, 25년에는 2.65거든요. 그러니까는 덜 관대한 기준에서도 금리를 안 올려도 되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블라드의 요런 처음부터 제가 요거 너무 공식으로 제시를 할때 이게 나중에 본인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요 숫자만 봐서는 제임스 블라드는 이제부터는 점을 지난번에 찍었던 그 5.5위에 이렇게 찍어야 될 이유는 없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가요. 연준이 이제 동결해도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라는 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와우 벌써 11시 반이 다 돼가네요.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